질문 하나 할게. 어느 날 당신이 꿈을 꿨어. 내 꿈속에서 당신이 푸른 초원 위에 있었어. 어? 꿈속에서? 혼자 있었나? 어, 혼자. 근데 어리둥절해 있는 당신의 앞에 당나귀 한 마리가 나타나. 근데 특별한 행동이 없이 당나귀가 하루 종일 당신 주변을 그냥 서성거리기만 해. 어? 당나귀에게 당신이 다가가서 한마디를 건네려는데 이때 당신이 당나귀에게 어떤 말을 건넸을 것 같아? 뭐 갈 데 없는지 물어봐서 그냥 혼자 서서 그러니까 당신 앞에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왔다 갔다 계속 그래. 그런 당나귀한테 무슨 말 할 거야? 집 없는지 물어봐야지. 갈 길을 이런 거 같잖아. 자기 집 찾아갈 거 아니야. 물렁거리지 말고. 물렁거리지 말고. 당황했어? 왜? 아니 당나귀가 말은 못하지만 얘가 기본적으로 이 본능이 있잖아. 어디 자기 회귀 본능이 있어서. 뭐냐면 평소에 자신이 연인한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말이래. 넌 집이 없냐고. 너 갈 데 없네. 집이 없니? 나도 찍어줘.